사사기 11번. 그럼 원자부동화 11번이니까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몇 개 채워? 두 개.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여덟 개. 왜? 2n제곱에 대입하면 돼. 그럼 2는 4이 8. 여덟 개 채우죠. 그럼 나머지 한 개의 전자를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채운다. 그래서 11개의 전자. 하나, 둘, 셋, 3주기.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. 궤도. 하나, 둘, 셋, 3주기의 일족. 이해되죠? 3주기의 일족. 자, 그 다음에 질소 볼까, 질소? 4, 5, 6, 7번이야. 그럼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다.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? 두 개.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의 n제곱이니까 8개까지 채울 수 있지만, 8개까지 채울 수 있지만, 얘가 갖고 있는 전자가 최대 7, 전부 7개밖에 없어. 그럼 얘가 5개 채우겠죠. 그죠? 그래서 2주기에 15족. 2주기에 15족. 할 수 있겠죠? 염소 보겠습니다. 클로라이드, 염소, Cl, 17번입니다.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오직 두 개.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여덟 개. 세 번째 전자 껍질에 2n 제곱에서 3, 3, 9, 18개까지 채울 수 있지만 얘가 16밖에 안 되지. 그러면 지금 10개 채웠으니까 7개 채우겠죠. 그죠? 자, 이렇게. 그래서 3주기에 17쪽. 3주기에 17쪽. 자, 그런데 자, 이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종마다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더라. 그 공통된 특징이라면 1족이니까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야? 한 개야. 봐봐, 수소부터 다시 할게. 그냥 한 개. 그 다음 리튬 3번인데 두 개 채우고 한 개 채우고, 나트륨 11번 두 개 채우고 여덟 개 채우고 한 개 채우고. 그럼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전부 한 개죠. 그죠?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죠. 여기 17쪽 가지고 설명할게요. 불소, 플로르, 먼저 번호 9번 두 개 채우고 일곱 개 채우고. 그럼 염소 17번 두 개 채우고 여덟 개 채우고 일곱 개 채우고 17쪽. 족이 같으면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. 18쪽의 경우에는 지금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인데 그럼 두 개 채우고 여덟 개 채우고 끝. 아르곤 18번이죠. 아르곤은 18번인데 그럼 두 개 채우고 여덟 개 채우고 또 여덟 개 채우고. 그래서 18쪽. 물론 예외적으로 헬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개. 그것이 되겠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자, 나트륨 가지고 얘기할게요. 이 녀석은 그럼 아까 그 옥텟 규칙 왜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 채우려고 하느냐? 안정하기 때문에. 안정하기 때문에. 그래서 18쪽이 굉장히 안정하죠. 왜? 이미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를 다 채웠으니까. 물론 예외적으로 헬륨은 2개지만. 그래서 18쪽은 굉장히 안정하다. 안정하다는 얘기는